여기도 향이 좀 큰가 보네. 향이 좀 큰가 봐요. 예. 네. 배가 많다. 배도 많고 저 터미널도 있는 거 보니까 아침에 들어오니까 재밌는데 여기는 최고네. 딱 저 등대 두 개가 드론이 입구를 알리는 거더라고요. 우리가 생각하는 등대가 아니고 지난번 울릉도 갔을 때도 근데 거기 등대는 참 멋있게 놨었는데 그러시죠. 이거 추당하네. 돈 버는 거 아니야? 태풍 하나씩 오면 아무리 얘기해도 다시 해야 돼. 아 그래요? 저기 깨져가지고? 아, 난 저거 한번 해놓으면 평생 해놓는 줄 알았는데. 어 그럼 그건 돈 많이 벌겠네. 태풍 한번 올 때마다. 그걸로 먹고 살아. 와. 햇빛이 딱 뜨는데 저쪽이 동쪽이 맞지? 너무 우리가 저쪽이 서쪽 맞네. 근데 술 먹느라고 일부러 그 멋있다고 해서 한 번을 못 보고 가니 아 진짜. 야 저기다 저걸 써놓은 사람들이 있네요. 그렇겠지. 일요일, 토요일 아침부터 그냥 홀로 술 먹고, 그늘집에서 소주 3개 먹은 게 아주 최악이었어요.